오늘 친구랑 비치클럽에 가려고 해요. 이 친구가 어저께 한국에서 왔거든요. 아, 못 살아. 엊그제 같은데 되게. 어우, 가식적이야. 뭐 하나? 하나 해볼까? 김치 먹으리다가 되게 큰 소리 올라왔잖아. 야, 너 그 이사한 집이냐? 어. 너네? 그러니까. 야, 짐 좀 갖다 놔 제발. 아니 이렇게 좀 얘기하시네요. 비워야 응? 없어야 이게 들어와. 아, 여기 아빠 사파르? 누나 잘 지냈어요? 우와, 너무 잘했어. 세이 누나. 저기요, 화장실 어때요? 와우, 바로 오는 거야. 아는 게 거기 없다. 산파이. 결혼해야지. 어, 결혼은 뭐 언젠간 하지 않겠어? 할 것 같지 않니? 연애를 먼저 해야 결혼을 하지. 왜 혼나려고 전화해서 혼나요? 싱글인 지 대체 얼만큼이야? 너무 길어. 야, 언니는 벌써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해볼까? 어?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지금 돼가고 있는 과정이야.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사람 나타나면 잘 알아볼 수 있겠지. 평생 보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안 할 이유는 진짜 없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최우선인 것 같아요. 그래, 빨리 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2대2로 같이 커플끼리 좀 놀고. 진짜 해보고 싶다. 어, 재밌겠다. 그러니까. 내일은 촬영 있니? 내일은 괜찮아. 이제 모레부터 촬영해. 아, 너도 진짜 대단하다. 지금 근 20년 동안 쉬지도 않고. 너는 언제까지 할 거냐? 이거 촬영하고 뭐 배우 하는 거. 나? 내가 오늘 운동을 했는데 신체 나이가 20대로 나왔어. 야, 자랑한다, 자랑한다. 20대 나왔어. 저게 오늘의 포인트야. 해봐, 야, 이거 해봐, 이거. 어, 야, 뭐야, 너 10대야? 뭐야, 이거 다 되는 건가? 아니야, 야, 이거 아니야. 야, 너 얼굴 완전 빨개졌는데 힘들어. 아, 힘들어.